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나흘째 영서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원주가 36도, 횡성과 영월이 35도, 평창이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20mm 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높아진 기온에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강원도가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걸 막기 위해 도내 네 곳을 두 달 동안 단속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이 무색할 만큼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휴가철이 한창인 평창의 흥정계곡. 가족 단위 피서객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계곡 주변의 평상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가에 있는 펜션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평상을 설치한 겁니다. 제 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평상과 천막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얼핏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평창군에서 불법 영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었지만 보란 듯이 영업 중입니다. 평상을 빌리는 가격도 그때그때 다르지만 계곡을 찾은 손님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번에 5만 원치 하다가도 또 10만 원씩 또 못해요. 10만 원씩 내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제 조금 지금 막 휴가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1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기 한 5년 전부터 저렇게 바짝 많이 하는 거예요. 5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나오긴 나오는데 뭐 폼을 한번 설정 나왔다고 한두 번 나오죠. 나오는 거. 상인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저쪽부터 저쪽 가서 물어보시고 여기 여기서 물어보시고. 네. 저 아래는 괜찮은 건가요? 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저기 군에서 한 번씩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강원도는 도내 계곡의 불법 영업을 일제 단속한다며 흥정 계곡을 비롯해 네 곳을 지정했지만 6월과 7월 한 차례씩 업체들을 계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함께 단속에 나섰던 평창군은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원주시 일산동 다박골 사거리 앞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상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엔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장암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7살 김모 씨가 나무에 걸렸다가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오대산 진곡에서부터 동피굴 구간 탐방로 예약제가 다음 달에 운영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9월 한 달 동안 진곡에서 동대산, 동대산에서 동피굴 구간 4.4km에 대해 탐방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백두대간의 생태축인 이 구간은 노랑무늬 붓꽃을 비롯한 야생화와 사냥, 담비 등 여러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최대 200명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